안녕하세요. 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셔플 리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그 예제 패턴을 네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. 파트별 베이스 라인 딜을 통해서 전주, 벌스, 코러스, 간주, 엔딩 어떻게 이어나가는지, 또 기본적인 라인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분 연주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. 셔플 리듬은 그런 그 워킹 베이스나 약간 이런 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리듬을 많이 연주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박자에 3연음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12 한 박에 꽉 채우면은 12개의 음표가 들어가는 거죠. 한 박에 단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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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 요거를 기반으로 뭐 음을 하나 치더라도 또 두 개를 치더라도 심표를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레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